이런 상황에서 유럽 팀도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는데요. 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선수 8명 모두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같이 남아서 회의를 하고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이 회동을 가진 유럽 팀 과연 오늘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아시아 팀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갈지 지금부터 저희 함께 만나보시죠. 열리는 이 컨티넨탈 대회는 이벤트 대회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을 놓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였거든요. 네. 그러나 오늘 이틀자 유럽 선수들의 대반격이 예상되고요. 그만큼 아시아 선수들까지도 그 어느 정도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경기에 임할 겁니다. 네. 트란 선수의 성공으로 오늘 경기가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은 두껍다고 볼 수 있는 일적구 두께인데. 자, 산체스 선수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가볍게 득점 올리면 출발합니다. 트란 선수의 두 번째 이닝이 이어집니다. 일단은 김행직 선수의 쎄하다라는 그 말이 경기 초반 조금씩 들어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흐름이 지금 핑크샷, 오 좋은데요. 득점이 됐습니다. 네. 조금은 여기전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그만큼. 되돌려치기 3뱅크 샷으로 가지 않고 2뱅크로 갔다. 조금은 안정적인 지금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닝을 맡고 있는 트란 쾨첸. 오, 좋아요. 와! 아시아 팀의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리버스 되돌려치기. 아, 지금 이 테이블 상태로 봐서는 가장 정확한 초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뱅크 걸어치죠. 그렇죠. 어제 트란 선수는 9이닝에 25점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네. 그러나 어제는 상당한 테이블의 이 느낌을 잘 살렸는데 오늘은 그만큼 이 당구 경기가 그날그날 이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오 얇게 갔어요. 네.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오늘 2일차인데 유럽 선수들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초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얇게 맞췄거든요. 네. 그만큼 일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을 때는 본인이 예상했던 두께보다는 조금 더 두꺼웠어야 돼요. 그렇죠. 바깥 돌리기보다는 안으로 길게 가는 게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 반대쪽으로 바깥 돌리기 갔어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이끌어지기 때문에 여계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보완되면 또 선수들의 경기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잘 친 것 같아요. 키나? 잘 친 것 같아요. 득점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산체 선수의 오늘 두께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다섯 이닝만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트란 선수입니다.
완벽하게 득점 이후에 포지션 플레이까지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투뱅크 한 번 더 가죠. 득점. 네,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조금 더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자.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역부족으로 득점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치면서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득점으로 봐서는 산체스 선수 또한 결코 좋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8이닝까지 지금 1.1대에 가까운 에버리지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트란 선수가 아직 테이블에 대한 감각을 못 찾고 있다. 정말 초반에 트란 선수의 어제 그 좋았던 모습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횡단샷 득점. 길을 이용한 안으로 횡단. 당점도 아주 좋았고요. 쳐야 된다. 하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5처럼 아시아 팀의 이 박스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지금 이 1점은 어떻게 보면은 트란 선수에게 큰 힘이 되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1점이거든요. 네. 다른 내 팀원들의 이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현재 또한 트란 선수 어제는 좋았지만 지금 현재 안 좋아지는 이 과정이 트란 선수는 그 마음을 떨쳐내야 돼요. 역시나, 누구의 네. 잘하고 못하고는 이 결과적으로 승패가 좌우하지만은 경기하는 과정에서 팀전은 그냥 이 미안하다. 내가 잘했다고 해서 뭐 과하게 표현할 필요 옆돌리 치기. 짧아. 좋아요. 됐어? 하이. 득점. 잘 맞았다. 오래간만에 이적구 두께 잘 맞았습니다. 네. 상당히 예민한 옆돌려 치기였는데 일적구에 이렇게 붙어있다. 상당한 얇은 두께의 설정 그리고 완벽한 수구의 힘 배합. 이제 트란 선수가 모처럼 다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산체스 선수와 트란 선수와의 이번 경기는 득점 누가 승리는 큰 비중이 없어요. 어떠한 선수가 많이 쳤을 때 뒤진 선수가 어느 정도 치고 경기를 마무리를 가야 되거든요. 네. 트란 선수는 이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이닝 수가 좀 더 원상복귀했습니다. 네, 손을 다시 바꿨습니다. 엄청난 떨어치기. 휴미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불안한데 산체스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큐 팁이 깨진 것 같아요. 네, 지금 큐가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네. 조각이 났어요. 네. 그만큼 살짝 팁이 깨졌기 때문에 자네티 선수가 산체스 선수의 이 상대를 바꿀 것인지